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 지난 밤 잘 주무셨나요?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7장 영광의 주께 다 경배하며를 힘차게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언어로 쓰여지지만 세상 속에는 살아있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죽은 언어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언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일 뿐 그 언어 속에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언어가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낮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사전에서만 보면 그냥 밝은 빛이 비춰지는 해가 떠 있는 낮에 불과하지만 일을 하면서 이 낮이라는 살아있는 단어를 만나는 자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사회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야 하는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시간이 바로 낮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언어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살아서 숨쉽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와 믿음의 언어들이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이란 책에 박혀 있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단어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단어들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롭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언어 가운데 가짜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 단연 항상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쓴 모든 시편을 읽다 보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것이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부어졌는가가 또한 보입니다. 또한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의 신앙의 글자들 하나씩 하나씩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 18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고생을 하였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살아서 숨쉼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믿음의 언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단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용한 첫 번째 살아있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1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힘이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의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이 되어서 자신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힘, 그 힘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 이후로부터 살아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고 그 세상 파도 속에서 쓸려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자신을 붙들어뒀던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요셋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은 안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날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며 나의 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능력과 권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줄이, 그러니까 죽음의 끝까지 내가 가보았는데 그때도 나를 건져주시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백되어졌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었던 그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하기에 다윗은 그의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손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짜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아니요. 산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용한 살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불렀다, call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뒤에 cry out이 바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call 하였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는 그 절박함이 나에게 오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점점 거세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의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는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입니다.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집안이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선택하셨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보호도 해줬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광야로 도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원수들의 그 핍박과 그리고 힘은 더욱더 다윗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번 더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고 뭐고 그냥 살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그 응답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만약에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한탄이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넋두리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겠지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살아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가 부르짖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흔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자신을 모함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생생했으면 다윗은 8절에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현실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시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었습니까? 네, 잠시의 실패는 있었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었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대신하여 원수들과 싸워주셔서 승리하였다. 그와 대항하여 싸울 힘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흩으실 때에는 모든 것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번개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콧김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씩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오늘의 본문의 끝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귀한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힘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부르짖음 무릎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은 너무나도 많고 또한 우리의 입술 속에 믿음의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며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되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영적인 나태함과 그리고 교만함으로 안일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려져 눈물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